When I'm stressed, I drive at night. I think my mom will take a walk tonight.가르쳐 드릴 표현은 뭐냐면 외국 같은 데 갔을 때를 내가 생각하고 이걸 준비한 건데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뭘 찍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봐 빨리 하고 와 이렇게 시킬 양이었거든 이거 얘기하고 와 이렇게 시킬 양이었거든 그랬을 때 어딜 가든 통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딜 가든 통할 수 있는 거 어딜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제일 먼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해야 되는 어, 가르쳐 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뭐냐면 저 여기 왜 왔어요? 나 여기 저 여기 뭐 하러 왔는데요? 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지 시청을 갔을 때 아 저요 등본은 좀 뛰러 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아 도서관 카드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어디 가든지 제일 그치. 처음에 하는 말은 그거야 영어도 그게 있지 그대로 하면 돼. 여기 왔어요를 먼저 해. I'm here. 쉽지? I'm here 있지. 뭐 하러 왔어요? 앞에 투만 붙이면 to.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간 거야.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완전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고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도서관 카드 하나 가입하려고 왔어요를 할 거야. 근데 저번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거에서 register도 있지만 더 쉬운 걸로 사인업 그치 사인업인데 뒤에 뭐에다 사인업 할 때 전치사 투지 전이야 인 아니야 사인업 앳 미미 따 아니야 인투 앳 포 아 포 그 쉬운 사인업 사인업 포 이제 생각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여기 도서관 카드 만들려고 왔어요 하면 I'm here to make 방금 여태까지 사인업 연락을 해줬더니 갑자기 내가 그냥 카드 가입하는 거죠 가입해서 안 돼요 I'm here to sign up for 대출? 뭐 아니 도서관 카드 library card? 어 맞아 I'm here to sign up for a library card 어 library card 다시 한번 해보면 I'm here to sign up for library card 어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서관에 책을 여러 빌렸는데 그러지 않을 뿐인 건 알지만 연체료가 엄청 있는 거지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오늘 저 여기 연체료 내려왔는데요 를 하고 싶어 연체료 영어로 연체료? 연체료는 늦게 내는 거 늦게 late? 내서 어, 그 late부터 late pay? late 오 맞아 fee? 어, fee 어떤 fee? fee가 붙어야 할 때 그 fee 있지? fee 그거를 내려온 거야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 pay? 저 여기 연체료 내려왔어요 I'm here to pay late fee fees 누구 late fees? 까지 붙일 거야 I'm here to pay my late fees 맞아 입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나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국어 그렇게 하면 잘 되나 봐요 연근 예 자, 그 다음에 체육관이에요 gym 짐에 갔어. 네. 저 오늘 연애원 등록하러 왔는데요. 를 하고 싶어요. I'm here to sign up for 연애원? 뭐 이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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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 끝이요. membership. I'm here to sign up for membership. 이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membership을 내가 1년을 끊어놨다? 근데 1년 지났어. 그럼 뭘 해야 돼? 다시 갱신을 해야겠죠. 갱신하다 영어로. 갱신하다? 갱신하다는 새로이 뭘 한다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 renew renewal하다 할 때. 그렇지 renewal하다 할 때 renew야. 그러면 저 연애원 이거 다시 갱신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I'm here to sign up for 갱신하러 왔다고. I'm here to 갱신하러 왔다고. renew 누구 멤버십? My membership.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갔어요. 그래서 소포를 보내러 왔다고 얘기를 할 거야. 소포는 영어로 뭐게요? 소포? Parcel이야. Parcel. Parcel? 이렇게 생겼어. Parcel. Parcel. Parcel.
파스텀. 응, 파스텀. 파스텀. 응. 그래서 저 속보 좀 보내러 왔어요. 그러면 I'm here to send parcel. 어, I'm here to send a parcel. Send a parcel. 어, 파스 하나니까. Uh-huh.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센터 갔어. 커뮤니티 센터 어딘지 알아요? 커뮤니티 주민센터 같은 거요? 문화센터 같은 거. 아, 문화센터. 어, 문화센터. 네. 문화센터 같은 거를 해외에서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불러. 뭐 거기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반지 따고, 다 해서 커뮤니티 센터. 어, 그런데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이달에는 뭐 하는지 책자 같은 거 있잖아. 문화센터 책자 있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책자? Books? 북은 안 들어가. 북은 안 들어가. 그거가 프로그램이거든?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얘기. 프로그램 가이드? 어, 저 여기 프로그램 가이드 하나 얻으려고 왔어요. 이러려면. I'm here to get 프로그램 가이드? 어, 한 권이야. 어, 프로그램 가이드. 처음부터. I'm here to get a 프로그램 가이드. 응. I'm here to get a get a 프로그램 가이드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는데 병원 외국 병원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니고 이제 예약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라 저 여기 예약 좀 하러 왔어요. 그럴 거야. 그러면 예약 영어로 appointment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appointment? 응, appointment라고 하는 거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 거의 appointment. 어, appointment라고. appointment. 그걸 만든다고 얘기하거든. 아, 예약을 만든다. 어, 예약을 만든다고 해서 make an appointment 하면 진짜 약속을 잡는 거야. 월요일 몇 시?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에도 약속 잡아놓잖아. 그런 약속이 다 appointment지. appointment. 어, 그럼 저 여기 약속을 좀 잡으려 왔어요. I'm here to make an appointment. 어, I'm here to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어, 만약에 여행 우리가 갔어. 그치? 여행 갔을 때 우리가 길 잃어버리면 외국 여행 가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디야? 찾았어? 구글? 인포메이션 데스크. 아, 아 근데 인포메이션 데스크 공항에밖에 없잖아요, 잘. 아니 아니 외국 가면 왜 중간에 I 써 있는 데 있잖아. 어, I 어, 이렇게 어. I 막 그래 이렇게 점 이렇게 그래 점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야 되잖아. 어 여기 숙소 정보 좀 얻으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I'm here to get 숙소 정보 좀 얻으려 왔어. Information. I'm here to get information about about 뭐에 대해서 숙소. 숙소. 호텔 되고 뭐 호텔을 가. accommodation이라 그래. accommodation. 어, 이거 되게 많이 써. accommodation. accommodation이 모든 종류의 숙소를 다 모아놓은 게 accommodation. accommodation. 어, 그래서 I'm her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accommodation. 또는 만약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를 알고 싶은 거야. 요 근처에 있는. 그러면 tour spot이야. tour spot. 스팟. 스팟은 점이지. 어떤 자리. tour spot이 여행지. 여행지. 유명한? 근데 또 유명한 데 알고 싶잖아? Famous tourist spots. 해봐. 네. 오. 네. 어, 저 여기 되게 유명한 여행지 정보 좀 얻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I'm here to get some information. Get some. 아, 약간의 정보. Get some information about famous tour spots. 아,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걸 가르쳐 주고 싶었고요. 예. 생뚱맞냐면 우리 지금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 체육관 가고 커뮤니티 센터 가고 근데 내가 이거 짤을 어디서 찾았냐면 슈퍼나추럴을 찾아가지고 어디 천국 가는 거 있어. 어, 그렇구나. So what are you gonna do? You gonna kill me? You are my brother and I'm here to take you home and I'm here to take you home and I'm here to take you home. How did you find me? Does it matter? I'm here to give you what you want. I'm here to give you what you want. I'm here to give you what you want. I'm here to sign up for a library card. I'm here to sign up for a library card. I'm here to sign up for a library card.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I'm here to renew my membership. I'm here to renew my membership. I'm here to renew my membership. I'm here to make an appointment. I'm here to make an appointment.
I'm here to make an appointment. I'm her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accommodation. I'm her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accommodation. I'm her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accommodation.